아, 이거 또 바로 연결하는데, 요거 안녕하십니까, 학진입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요거는 앞에 거는 간단히 확인해 보니까 재무와 들어갈 때 지금 재무를 할 건데 들어가는 게 똑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압축시킵니다. 바로 재무로 들어갈게요. 짧게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아까 너무 길었다. 이게 400조라니까 400조. 한번 보면 알겠지만 400조, 400조. 찬나나나. 아이고, 아들. 시총 2100 95억, 2195억, 2195억. 자, 외국인 0.15. 저번 달에 상장했어요. 재고 자산, 요게 이제 연두색 칠한 거는 조금 올라왔다는 거 칠한 거예요. 딱. 별거 없는 거는 자산 조금 변동됐고, 이게 단위가 천 원이거든. 630억. 유동부채가 250억, 비유동부채가 140억, 부채가 조금 증가되고 있어요. 자본금은 별 변동이 없고, 이익잉여금에서 불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237억. 이 중에 90%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스마트 그리드 캐피시터 매출이 반. 아, 90%. 나머지가 한10%. 영업이익이 그중에 40%가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서 주당 순이익이 1000원, EPS가 1000원 나왔습니다. 요약 별도로 하니까 재고 자산이 그거 668억. 30억 증가됐죠. 매출 종속기업 투자 주식 베트남에 투자한 게 79억, 작년에는 32억.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유동부채 증가했고 한 90억 정도 증가했고 110억 정도 증가했네. 비유동부채 증가했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익잉여금 130억으로 늘었다. 82억에서 50억 증가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영업이익이 85억, 4억. 영업이익이 84억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이게. 어딨노? 영업이익. 당기순이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42억이니까 이거는 3개월 치잖아요. 3개월 치니까 반기 아 6개월 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그냥 2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84억이라 적었어요. 지금 시총이 2195억에서 나누기 하니까 26배가 나와요. 영업이익으로서는 26배가 나오고 EPS 1200원을 2400원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2400원 계산을 하고 지금 4495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한 7%인가 올랐어요. 47,000원 올라갔던데. 44,950원 하니까 18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나가리다, 나가리. 나가리. 자, 그러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이 좀 불어났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불어났어요. 매출 채권 비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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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 자산이 조금 불어났고, 30억 정도 불어났어요. 그래서 자산이 630억으로 불어났다. 비유동 자산, 유형 자산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 비유동 자산에서 한 20억 정도 불어났다. 30억 정도 불어났다. 유동성 장기 부채 핑크는 줄었다는 거예요. 장기 부채가 줄었고 그 뭐야? 단기 차입금은 늘었고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땡기고 또 늘었고 확 불었죠. 확 불었죠. 작년과 60억씩 요거는 뭐한 50억씩, 60억씩 불었죠. 그런 것들이 볼수 있다. 지배기업 소유 지분도 소유 지분,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요만큼. 자본이 시가 자본이란 말이야, 자본. 자본금이 23억, 자본잉여금이 132억,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85억 합치니까 자본총계가 235억, 부채 및 자본총계가 631억, 빼보면은 부채율이 169%, 부채 나누기 자본하면은 169%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결포괄 손익 계산으로 영업이익이 41억 연결 다 해서 베트남 거 합쳐가지고 계산하니까 매출이 237억일 때 영업이익이 41억 당기순이익이 47억 이런 식으로 나왔다. EPS는 11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거 연결 자본 변동표 쉽게 말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168억으로 시작해 자본금이 16억으로 시작했네. 16억으로 시작해서 자본잉여금은 요거는 한 주당 액면가가 있고 이거는 그 주식을 발행하는 공모가가 아니고 공모가하고 액면가는 달라요. 자본 이거 액면가는 그 500원이면 500원 뭐 1000원이면 1000원 그거 5000원이면 5000원 그거 이제 액면가 주식 한주 원래 가격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액면가 이상 벌어들이는 거는 33000원이니까 만약에 액면가 500원 같으면은 33000원이 28000원이잖아요. 액면가 아 액면가란다. 33000원은 판매가고 액면가는 500원 그 차액이 28,000원이잖아요. 28,000원. 28,000원 어디로 간다? 자본잉여금으로 간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줄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배당을 주려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벌은 걸로 줘라. 벌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자본금으로 71억이 모였고, 자본금은 16억, 자본잉여금 71억, 자본조정 모르겠다 이거. 기타 포괄손익 뭐 이렇게 뭐 있는데 모르겠고, 자, 이익잉여금 아까 말했듯이 매 분기마다 벌어들이는 돈, 아니면 회사가 쌓아두는 돈, 벌어서 쌓아두는 돈을 쌓아두는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0억. 언제? 18년 1월 1일에는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를 어디서 가져온다? 내 자본에서 땡겨오겠죠? 자본은 내 거니까 내 거를 자꾸 써야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거는. 번게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다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건 없어진 거지, 돈이 그냥 숫자로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내 거를, 내 살을 준 거거든, 내 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본에서 준 거란, 마이너스로. 이게 플러스라는 건, 내 자본에서 안 주더라도 남아있는 돈이라는 거고. 그래서 자본 총계가 78억이었는데, 이제, 뭐고, 이거.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11억 불려내고 우선주를 전환해서 40억 불려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20년 이거 뭐고 그거 IPO 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 또 불어내고 그래서 235억을 만들어놨는데 IPO 하면서 더 불려내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놓은 거다. 영업활동 연결 현금 흐름표. 이제 돈이 내 주머니 회사가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실히 보는 거. 순이익. 이번 달 순이익 얼마였죠? 순이익 6월 달 당기 순이익 85억, 이익잉여금 순이익 반기 순이익 47억 이건가? 하여튼 여기는 이거 반기 순이익 플러스 영업으로서 발생되는 현금을 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19억이 남다.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로 인한, 여기는 좀 쉽게 적어놨어요. 유입액이라고 적어놨죠. 유입액. 들어온 금액. 플러스. 요거는 플러스. 유출액. 요건 마이너스. 여건 다 플러스고, 여건 다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쉽죠. 계산하기. 그래, 다 요거를 더하니까, 더한 거에서 요걸, 뭐 이카노 이거. 더한 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얼마 나온다?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4억이다. 투자해서 마이너스 34억은 좋다, 좋다, 좋다. 투자를 했으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것은 유입액이니까 들어온 거. 단기 차입금 내 손에 들어왔죠. 장기 차입금 차입 들어왔죠. 정부 보조금 수령 들어왔죠. 근데 이거 없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온 거는 플러스. 그리고 차입금 상환했다. 줬다. 장기 차입금도 줬다. 줬으니까 내 주머니에 없으니 게 마이너스.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 연결 재무제표 주소. 연결 재무제표 주소. 맨 요건 금방 나왔고 그런 것들. 성도경 님이 대표이사가 31% 지분. 근데 이게 왜 1000원? 이게 곱해볼까? 130만 주. 130만 주인데. 130만 주. 곱하기. 이거 33,000원. 3,000원은? 아, 2승이 10이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에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 이건 자본금 액면가 500원에 곱한 거겠지, 맞지? 500원에? 535, 맞지? 500원에 곱한 거다, 자본금. 그래가지고, 지분율이 31%지만 자본금을 6억 7천이라고 했네. 그래서 나는 왜 6억인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지금 주가는 500원 아니죠? 파는 시장가는? 그거를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빠르게 넘어가면, 해외 매출이 200억, 국내 매출이 28억. 차이가 90% 정도 차이 나죠. 비율이. 주요 거래처 A, B, C가 있는데 40억짜리, 33억짜리, 27억짜리, 16, 13, 11%의 4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10% 이상 단일 고객. VIP, VIP. 요구 불예금융은 현금 및 현금 생산성 요구 불예금 입출금 자유통장 입금과 출금이 수월하게 하는 거, 손쉽게 하는 거를 요구 불예금. 요구를 하지 않는 예금 111억. 매출 채권 81억. 일해주고 돈못 받은 거, 물건 주고 돈못 받은 거, 그런 식으로 됐다. 여기서 뭐 크게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기타 금융자산 뭐 이런 것들 뭐 단위가 낮아서 76억이에요. 7억 6천, 뭐 14억,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쭉 넘어갈게요. 상품은 만들어 놓은 걸 파는 거고, 가져온 거 완료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거고, 제품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고,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거고, 맞나? 원재료는 만들고, 원재료고, 재료고.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는 거. 그게 72억. 작년에는 원재료, 작년보다 원재료가 더, 그거 뭐, 재고가 늘었죠. 그리고 제품도 재고가 조금 늘었다. 하고 있다. 이거 공장 가동률 넣었거든. 공장 가동률은. 요거 유형 자산 내역에 왜 칠해놨냐면, 요걸 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
땅이 감가상각돼요. 땅은 썩지 않잖아. 썩지 않잖아, 맞지? 땅이 그거 되면 되지. 기름 나쁘면 대박이지. 여기 플러스가 되죠, 맞죠? 또 플러스. 그 대신에 땅에 그 뭐고 도자기 나쁜 게 들어. 난리 나겠지. 그거 개발 못 하잖아. 하여튼 그런 거 거의 없는 거니까 누계 감가상각이 안 돼. 그 대신 건물은 해가 가면 갈수록 그거 뭐고 감가되잖아. 고쳐야 되고 노후화 되고. 근데 여기에 기계장치가 240억의 취득원가를 가졌는데 누계계획이 거의 100억 정도가 상가돼 버렸어. 감가돼 버렸어. 그럼 뭐예요? 취득원가가 240억에 100억이면 40%가 벌써 이제 수명이 다 됐단 말이야. 한50% 60%되면 60% 되면 오히려 새 걸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지. 기계 비용이. 공구와 가구, 공구와 기구도 75%가 감가상각이 돼 버렸어. 벌써.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20억짜리 또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감가상각비가 134억이 날라갔다. 취득이 460억짜리가 134억이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하게.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 넘어가고 미지급 공장 가동률을 내가 삭제시켰나 본데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 차입금 단기 차입금 184억, 장기 차입금 110억 이런데 이자율이 1.58%, 1.5%, 3%, 1.7%뭐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 토지 사용료 뭐 리스 해가지고 토지 사용료 내는 거죠. 유동부채. 공장 가동률이 없네. 기초금액 이건 기말분해. 자본 잉여금은 아까 말했듯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30억. 500원 이상으로 받았던 거. 500원 이상으로 팔아먹었던 거. 500원 이상으로 팔아먹었던 거. 왜 버벅거려? 500 이상으로 팔아먹었던 것들을 자본 잉여금으로 넣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게. 그래서 132억. 그러고 또뭐 있다? 이익 잉여금. 그런 것들이 또 있다. 그리고 기타 포괄 누계액은 영업에 무관한 이익으로 공장을 옮겨서 이득 본 거나 해외 사업에서 환산 손익을 얻은 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적는데 이런 것들은 별 그게 없다. 이익 잉여금은 말했다시피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 회사에서 임의로 쌓아두는 것들을 적는 것들. 그렇게 해서 순이익이 나오면 주식수를 알기 때문에 나누면은 EPS가 나온다. 자. 수출이 200억, 내수가 25억. 상품 수출은 100억, 아, 11억, 내수는 2.6억. 이런 식으로 총 237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내가 그걸 지었나 본데. 공장 가동률, 금융 수익을 9억 벌었다. 외화 환산 이익 1억 6천, 외화 차익으로 7억. 이런 식으로 금융 비용,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 외환을 3억 손해받고 이자 비용으로 2억 6천 냈다.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잡이익을 3억 벌었다. 뭐 팔았겠노? 박스 팔아가 3억 못 벌잖아. 하여튼 용 대단한다. 그리고 차입금은 이런 식으로 무역금융, IBK, 외상, 매출 채권 담보, IBK, 중소기업 시설 자금 대출, IBK, 약정 한도 106억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발 부채에 대한 약정을 걸었다. 그러고 이거 봐봐. 특허권을 담보로 돈 30억 빌리고, 29억 빌리고, 담보 설정을 점주공장 땅하고 건물 저당 잡혀서 26억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 특허권도 와, 기술이 26억이나 빌수 있다. 특허권으로 기술만 있어 많이 그렇게 했다. 이런 것들 뭐 이거 현금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들 덩치가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까 100억 있다 그랬고 매출 채권 81억 합쳐서 231억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이제 돈줄거 매입 채무 16억, 기타 채무 44억, 단기 차입금 184억, 장기 차입금 110억 합쳐서 364억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도 맹 이거는 연결 안된 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그 빨간 거된 것만 매출 채권은 줄었죠. 좋은 거죠. 매출 채권이 줄었다는 거는 돈을 받았단 말이잖아. 유동부채이 줄었다는 거는 아 불었다는 거예요. 빨간 거 별로 안 좋은 거. 이제는 이건 좋았는데 이건 안 좋은 거. 여기는 270억으로 불었고 169억에서 46억에서 56억으로 불었고 단기 차입금은 110억에서 180억으로 불었다. 비유동부채가 78억에서 138억, 60억 불었네요. 장기 차입금이
60억 불었다. 순학정 급여 부채, 순학정 급여 그거 이걸 아 종업원 월급도 부채로 잡나? 이거 그거인가? 아닌가? 부채 총계 뭐 이렇게 여기는 부채가 146%가 나온다. 자, 매출 237억, 매출 총이익 73억, 영업이익 42억.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매출 원가 빼기 판관비 빼기. 그러니까 요거 매출 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 빼면 뭐가 나온다? 어디에서? 매출에서. 그럼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지,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나온다. 매출 원가에서 판관비를, 매출에서 매출 원가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뭘 빼면? 금융수익은 더하고, 금융비용은 빼고, 기타 수익은 더하고, 수익이니까 기타 비용은 빼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은 50억이 나온다. 순이익이 나왔다. 50억. 그래서 순이익 나누기, 그 주식수라면 EPS가 나온다. 여기도 아까 똑같이 자본이 처음에 시작했는 거 액면가는 168억, 거기서 추가 자본금 71억, 기타 자본 4,100만 원, 이익잉여금이 7,600만 원 마이너스, 그렇게 하니까 80억으로 시작해서 최후에는 280억이 되었다. 어떻게? 뭐가 불어났냐? 당기 순이익이 16억 불어나고, 뭐 이거는 또 뭐야? 당기 순이익이 73억 불어나고, 또 반기 순이익이 50억 불어나고, 여기는 또 130억 불어나니까 총 280억이 되었다. 지금은 자본이 자본 자본이 280억이 되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은 아까 말했다시피 당기 순이익 플러스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 다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11억. 투자로 발생된 현금이 36억인데 마이너스 36억인데 들어온 게 7억. 7억이 어떤 요게 7억, 7억이고 그리고 나간 게 43억인데 요게 나갔어요. 어떤 거 건설 중인 자산 취득. 취득했다라는 게 돈이 나갔다는 말이야. 종속 기업에 투자를 했으니 출자를 했으니 돈이 나갔고 건물 또 뭐야? 장기 금융 상품을 증가시켰으니까 그거 땡겨왔다는 거잖아. 돈을 썼단 말이야. 돈을 썼단 말이야, 이게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뭐 이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요것도 썼는 거안 들어왔는 거 썼는 거뭐 이런 것들 더하니까 나오는 거다. 주석 여기에 이제 공정 가동률 나오려나? 공정 가동률을 찾으려고 내가 자, 이번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데 공정 가동률 한번 보여주려고. 미수금 이거는 매출 채권 연령이 3개월 미만이 78억, 1년 이내에 3억, 합쳐가 82억이 채권이 있어요. 3개월 안에 받을 게 82억.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 덩치가 별로 안 커서 넘어갈게요. 봤던 거고. 아까 말했던 건설 중인 자산 19억. 당반기 말에는 없다. 국가보조금으로는 17억을 썼다. 장부금 액은 요걸 빼니까 17억이다. 1억 7천을 썼다. 이렇게. 무형자산, 개발비, 소프트웨어 있고. 기타 채무, 공정 가동률이라는, 나 분명히 봤는데, 공정 가동률을 내가 삭제했는가 봐요. 나중에 그걸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장부 구매. 자, 차량 운반구. 됐고, 통과. 통과. 자, 이렇게 계속 같은 것들인데, 이거 연결 안된 것들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비슷한 것들, 좀 다른 거 나오면은 탁 나갈게요. 계속 비슷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석이 다를 뿐. 뭐, 요것 별로 34. 출자 전환 장기 차입금. 부채 비율 174%. 매출 채권 잔액 3개월 이내에 가 95%. 특수관계자 주식 소유 현황 성도경 31%. 자, 주식 분포율 5% 이상 대주주가 9.4%. LNS 신성장 동력 3호 투자 전문회사 에이티넘 뉴패러디임 투자회사 8.4. LG전자 5.0에서 0.6% 증가됐네. 우루사주조합 3.5. 뭐 이런 식으로 21년 재직 대표이사, 21년 전무이사. 이런 식으로 임직원 이런 거 나와 있고 평균 근속 연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 4에서 5년 정도. 얼마 안 높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뒤에는 주식을 팔수 있다. 6개월 뒤에는 팔수 있다. 이런 거예요. 뭐 요것도 그 20만 주 LG전자 3개월 지나서 주식을 팔수 있다. 뭐한달 후에는 10 요거 한 달이니까 9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나올 때 됐죠. 얘들 언제 상장했지? 안 나오는 거면 안 나왔나? 하여튼 요걸 팔수 있다. 한 달에. 그럼 공시 그거를 보면은 빨리 나오겠죠. 네, 네이버 금융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원저앞 시간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여기 없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가동률, 공정 가동률이 17년에 50%, 30%, 70%, 18년에 60%, 40%, 50%. 중요한 건 19년, 20년이죠. 20년이죠. 20년에도 50%. 이게 제일 이게 슈퍼 캐패시터 리더 타입과 요 타입의 스냅인 타입인데 요게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데 요거 공정 가동률이 50%도 안 돼.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물량이 없다. 오케이. 그리고 생산 설비 요거 상각이 많이 됐다. 아,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다. 매출에 관한상 수출이 거의 전부, 상품도 거의 전부 이런 것들 나오고, 뭐, 매출 실적이 19기죠. 여기에 봐야 되니까, 슈퍼 캐패시터가 수량이 3,000개. 1,000개니까, 단위 1,000개, 1,300만, 1,000만, 10만, 100만, 300만. 금액은 8억치. 수출이, 188억치. 이런 것도 리드 타입. 스냅 타입이 조금, 그래도 수출은 16억치. 스냅 타입보다 리드 타입이 이만큼 매출 올리고, MEA는 11억. 담지체는 수출 뭐양뭐 이게 소액 얼마야? 1억치 총매 1억치 그리고 탈취 필터 2억치 매출 뭐 얼마 안 돼요. 하여튼 여기에는 이렇게 비나텍은 슈퍼 캐패시터의 매출만 확인하는데 그게 그 중에 리드 타입이 9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수출이 90% 차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을 90%도 차지하고 있다. 요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2부의 영업, 그거 네이버 금융에서 만나요.